김보경 선수 네. 올 시즌 서울전 세 번 만나서 세 골을 기록 중입니다. 자, 오, 자, 하네. 다시 잡았는데요. 김민규 선수. 자, 입전 공격. 오, 좀 보겠어. 보겠어. 아, 김민규 선수. 자, 이끌었습니다. 아, 지금은 박스 안쪽으로 찔러서 패스도 좋았고 마음 먹고 때려봤는데. 자, 오, 열렸는데요. 아, 네. 자, 박주영인데요. 여기서 자, 선택을. 자, 들어왔어요. 자, 내주고. 슛. 아, 자, 여기서 선수입니다. 속도와 극단 배분이 문제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자, 가운데 주민규 박사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오른쪽에서 리크로스. 자, 잘 받았는데요. 자, 김민규. 아! 네. 와, 김민규의 엄청난 골이 될 뻔했는데요. 지금은 골대를 맞고 나가고 있어요. 자, 김민규 선수 지금 그야말로 김보경 선수가 따라가는데 박지영이 잡는데 아, 이명주 골 왔어요. 이명주 슛! 김민규! 역시 울산 현대에는 김민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경기로 갈 듯. 찍어서 박스 앞쪽으로 차려주고 박지영 흘려주고 자, 박지영 슛! 아, 네. 약간 쉬고 말았는데요. 저런 자세에서 또 아주 위력적인 슛을 선보이는 선수들이 올라가겠죠. 자, 슛! 네. 오스마르. 와, 왼발 슛 찍어서. 자, 박지영. 자, 여기서 추고, 추고, 자, 추고. 아, 이거를 또 그렇게 맞추고. 자, 한쪽 살아있어.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김보경! 마법사 김보경! 우먼! 골킬러 김보경! 울산에는 김보경! 윈스킨 선수 김보경! 앞선 서울전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했던 김보경인데 올 시즌 서울전은 김보경이 다 알아서 하네요. 14년 만에 우승으로 갑니까 울산! 김보경이 있었습니다. 올라갑니다. 낮게 올라갔는데요. 아, 네. 자, 강현수! 자, 여기서! 와! 자, 여기서 핸드볼 아니냐라는. 오. 자, 심판은 이렇게. 자, 이렇게 종결합니다. 네, 엄청난 부담감을 지금 심어주고 있고요. 아마 처음으로 웃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나이 올 시즌 울산을 이끌고 있는 김보경입니다.